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회 미리보니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첼시 대 토트넘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더빙에는 혁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콘텐츠를 많이 또 즐겨주시고 또 댓글 좋아요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콘텐츠를 가져갈 수 있는데 또 여러분 혹시 원하시는 콘텐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홈앤드 어웨이를 펼쳐지는 카라바오컵 4강전 경기 오늘 첼시와 토트넘 많은 한국의 축구 팬분들께서도 이 경기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박싱데이를 소화하면서 양팀 모두 체력적으로 조금은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가 끝나면 또 FA컵 모두 하부리그 팀을 만나기 때문에 좀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양팀이 오늘 경기에 많은 또 전력을 다할 거라 예상이 되고요. 네, 오늘 경기 나서는 첼시의 선발 라인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케파 골키퍼, 어드슨 오드이, 아스필리쿠에타, 티아고 실바, 안토니오 리디거, 마르코스 알론소, 마테오 코바치치, 조르지뉴, 메이스 마운트, 카이 하베르츠, 크리스티안 필리시기, 토마스 투엘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3-4-3 전술로 들고 나온 토마스 투엘 감독. 현재 첼시는 조금 인테르로 가고 싶다는 루카쿠의 인터뷰 등으로 인해 조금 팀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지만 그래도 또 투엘 감독이 좀 강력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고 가고 있고요. 네, 이에 나서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위그로리스 골키퍼, 자페 탕간과 다빈소 산체스,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리우 레길룬, 피에르 에민, 호이비에르, 해리 윙케스, 탕기 은돔벨레, 해리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콘테 감독 이후에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토트넘. 지난 경기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많이 이어갈 수 있는지, 하지만 좀 체력적으로는 계속 힘든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토트넘 기준 5경기 토트넘 승리 없고요. 3경기 무승부, 그리고 첼시가 두 번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첼시에 조금 우위가 있는 오늘의 경기. 네, 2021-2022 카라바오컵 4강전 1차전 경기 첼시 대 토트넘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첼시,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가운데 슈팅! 위그로리스 골키퍼의 선방! 모든 경기의 첫 번째 슈팅은 첼시의 몫이었습니다. 중원에서 이어받은 다음에 바로 슈팅까지 기록을 했지만 위그로리스 골키퍼의 선방이 돋보였고요.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마운트가 붙여줍니다. 헤딩 떨궜고요. 하지만 헤딩의 세기가 약했습니다. 알론소 헤딩. 주고받으면서 왼쪽으로 넓은 공간을 열어갔습니다. 헤딩으로 떨궜고요. 플리시가 알론소에게 연결. 알론소 잡으면서 뒤쪽에서 헤딩! 골득 안타! 다시 한번 헤딩! 아쉬운 슈팅을 기록하다 하베르츠. 또 콘테 감독이 초반에 조금 밀리자 좀 인상을 찌푸리면서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감정을 지금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원에서 해리 윙크스 이어받으면서 은돔벨레 왼쪽에 손흥민에게 손흥민 슛! 골! 손흥민! 손흥민의 선취골로 1-0 앞서가니 토트넘입니다.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빈 공간이 나자 왼발로 슈팅을 기록했고요. 케파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었던 오른쪽 구석, 마치 골스튜디의 로고의 모양 그대로 골의 궤적이 흘러가면서 1-0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특유의 셀레브레이션인 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오늘 경기 초반 시작이 좋습니다. 또 이 경기를 보고 있는 한국의 많은 축구 팬분들께서도 손흥민 선수의 골이 이어지면서 또 오늘 밤 이 경기를 보기 잘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역시나 좋은 흐름 토트넘이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점을 기록하자 역습을 이어가는데요. 슈팅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위그로리스 골키퍼가 나오면서 막아냈고요. 에릭 다이어 클리어,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서 이어갔지만 공격이 계속 이어지진 않았고요. 이번에 오른쪽에서 플리식! 플리식 안쪽으로 연결! 선수들의 이어짐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슈팅을 기록했지만 막아냈던 위그로리스 골키퍼였습니다. 위그로리스 골키퍼의 선방 이후에 또 좀 팀을 독려하는 모션까지. 마운트의 코너킥. 뒤쪽에서 리디거, 하지만 걷어냈던 토트넘. 안쪽에서 다시 리디거, 뒤쪽으로 코바시치. 왼쪽에 알론소에게 코바시치 주고받으면서 실바. 왼쪽으로 코바시치의 슈팅! 수비 막고 골절됐습니다. 전반 막판에 동점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첼시. 전반 막판에 거의 반코트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바시치의 슈팅, 에릭 다이어 선수가 막아냈고요.
만투가 붙여줍니다. 뒤쪽에서 리드가 에디! 오! 들어갔습니다! 1-1 동점을 만드는 첼시 리드가의 동점골! 코너킥 상황에서 이 팟포스트를 바라보면서 올렸던 만투의 긴 코너킥 리디거 선수가 뒤로 달려오면서 헤딩 위그룰스의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충분히 막아낼 수도 있었던 상황 위그룰스 골키퍼가 방향 판단에 대해 좀 착오가 있었는지 손을 맞고 들어가면서 아쉬운 실점을 기록하는 토트넘 콘테 감독도 역시나 아쉬워하면서 후반 막판에 골을 허용했습니다. 리디거의 골로 전반전 1-1 이적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골을 기록하면서 또 팀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디거 선수의 골과 함께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1-2022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첼시 대 토트넘의 전반전 손흥민 선수의 골과 리디거 선수의 골로 1-1로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밀렸던 토트넘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막 마지막에 리디거 선수의 헤딩 동점골로 1-1 동점인 상황에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또 홈앤어웨이 2차전 또 펼쳐지기 때문에 양팀 1차전은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레길론이 왼쪽에서 돌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길론 수비 막고 굴절됐습니다. 초반에 양팀 다 교체카드 한 장을 활용합니다. 코바시치 선수가 나오고 칸테 선수가 투입됐고요. 은돈벨레 선수가 나오고 로셀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칸테 선수는 또 좀 많은 축구팬들의 귀여운 외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피파 22에서도 그 귀여운 외모가 잘 구현이 된 것 같고요. 팀 또 공교롭게도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이 점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귀여운 모습들이 다 디테일하게 구현된 선수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투입된 이후에 첫 볼터치를 가져가는 칸테 빠른 움직임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칸테 선수가 조금은 단순하지만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토트넘 수비수들이 그 직선적인 움직임을 막지 못했고요. 하지만 칸테 선수의 마지막 슈팅이 살짝 빗나가면서 위협적인 슈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역습을 이어가는 토트넘 왼쪽에 레길론에게 안쪽에 연결 레길론 주고받으면서 뒤쪽으로 손흥민의 슈팅 나가는 케파 골키퍼입니다. 뒤쪽에 물러나면서 슈팅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은 축구 슈팅의 세기가 약했고요. 79분에 만투 선수가 나오고 지에우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초반에 교체카드 이후에 별다른 교체카드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요. 정규시간 약 5분이 남았습니다. 헤딩 슈팅 막아내는 케파 골키퍼. 지금 정규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골은 오늘 경기 또 4강의 이 판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골이 될 것 같고요. 토트넘 손흥민의 코너킥 뒤쪽으로 헤딩 막아냅니다. 막판에 토트넘 선수들이 좀 맹공을 펼치고 있지만 케파 골키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달려오면서 로셀스의 슈팅. 케파 골키퍼의 선방. 전반 막판에는 첼시의 코너킥이 이어졌다면 후반 막판에는 토트넘의 코너킥이 이어졌지만 케파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냈고요. 추가 시간은 약 4분이 주어진 가운데 2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해리 케인 오른쪽에서 해리 케인 붙여주면서 안쪽으로 나오면서 케파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소모된 가운데 지에우 뒤쪽으로 하베르츠에게 여기서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호 미리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첼시 대 토트넘의 맞대결 손흥민 선수의 골과 리디거 선수의 골로 1-1 양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다가올 2차전 및 또 리그 경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피파 22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